브이로그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멘트도 너무 재밌고 관장님이 조금 더 자유롭고 직원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화이팅! 아, 진짜 이매경 선생님. 아, 엄마. 이거는? 뭔가요, 그거는? 김광석! 여권은 가져왔어요? 여권이요? 여권은 아직 여권? 어떡하지? 일단 가져왔는데 여권은 제가 여권을 따로 이게 신청 바로바로 못해가지고 신청 이건 정말 충동기 부리기 때문에 물론 선택이라든지 또 이걸 안전을 위해서 항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사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도착해서 해포할 때까지가 긴장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엄마 아유 누가 껴 넘겨 아유 아유 선생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마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돼지 홍보를 위해서 인형타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애는 돼지같이 생겼는데? 돼지 아니고 담유생경입니다. 문양이 되게 세밀하게 많이 심원이 되어 있는데 문양들만 좀 떠서 귀엽게 나타내었고요. 인검인데 기본적인 형태를 따서 제작하였습니다. 동경 가운데 저 돼지꼴같이 생긴 거 저건 뭐예요?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아니고 그 거울에 부착됐던 손잡이인데 콧구멍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 직접 다 만들어요? 네, 사주가 시켜서요. 시안 나와주세요. 도형 작업 3월 다음 주 중으로 도형 작업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진짜로 저렇게 제작하기 전에 재질도 여기다 다 재질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해줄게요. 연기자 170이면 나는 못 쓰잖아. 나 178이야. 이유 선생님 몰라면은 훨씬 더 길어야 돼. 길게 빼달라고 해요. 아 엄마. 네, 이유 선생님을 유별난 케이스여가지고 여기는 얼마세요? 190. 190이고요. 됐네. 선생님도 괜찮네. 동검이 180 넘어가니까. 선생님이 동경 선생님이 Nope. 자 일어나 일어나 이제. 원래 광산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에 있는 요런 그 돌들이 막 굴러다닌대요. 이게 그 동방석이라고. 그 좀 빌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빌렸는데 좀 주워지네요. 금방 올라간다 그랬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그래도 이렇게 쌓아놓고 전시를 원석 막 쌓아놓으려고요. 가시죠? 싫은데요 선생님? 왜요? 제가 갈게요. 뭐 인수는 뭐 하러 가세요, 선생님? 제가 돌 주우러 가는 김에 인수도 같이 갈게요. 소중한 노벽편들 이렇게 청주박물관 특별전에 대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이 부리광석도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 근처에 부리광석을 뭐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광산을 가시려면 이대로 쭉 올라가셔야 되는데 근데 요 정도 올라가면 지금 차량 지니까 불가해요. 아. 실제 지도에 표시된 위치로 와보니 동광산은 파괴되고 나무는 베어져 있었다. 아 이매경 선생님은 말이야 이런 걸 시켜가지고 그냥 아 엄마 진짜 아이고 이거는 뭔가요 그거는? 동광석! 선생님! 출장 너무 힘들어요. 저기 돌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진짜네? 부리 함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힘든 일정인지 몰랐는데요. 여기 정말 동광석이 있나요? 등산을 한 30, 40분 정도 하고 올라오니까 여기 좀 근처에 좀 동광석이랑 이렇게 구리 광산이라고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한번 긁어볼게요. 어? 어? 이거는 선생님 보이시죠 이거? 오, 네,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득템! 지영씨 많이 무거워요? 네, 무거워요, 많이. 황색도 안 나잖아요. 황색 여기 나는 거 있잖아요. 황색? 황색? 흑색? 황색? 얘는 아니, 그냥 돌, 그냥 돌 같은데? 색깔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거 잘못되고 이런 게 있는데, 황색 안 있어요. 잠깐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모르겠는데. 유영 선생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나랑 같이 안 가면은 잘 못 찾을 거고 네, 거기 같이 가서 산 능선을 타고 딱 그 정해진 거기 광맥을 가야만 자기가 말하는 그게 있다라고 이제 다음 번에 어떻게 해요? 그냥 돌이라는 거는 그런 가능성도 네, 있는 거죠. 동광석이라고 주어오긴 했는데 네, 막상 와서 보니까 동광석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엄청나게 진짜 험한 곳을 네, 헤집어 가면서 진짜 좋은 돌인데 보자마자 그냥 이거 동광석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진짜 마음에 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만 좀 구박하십시오. 생각보다 무거운 게 뭐가 있긴 있나?